자,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김광식의 철학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김광석의 철학, 짝사랑의 철학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광식의 철학은 몸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철학자고요. 자, 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독일에서 출판을 했어요. 책으로 행동지식이라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본으로 번역해서 낼까 하다가 제가 게을러서 그냥 뒀습니다. 행동지식이라고. 그럼 도대체 지식이 무슨 행동지식 말고 행동지식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지식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지구는 태양둘레를 돈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 지식이란 알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탈줄 안다라고 할때 알미 있죠. 그래서 이 앞에 것은 일종의 머릿속 지식이라고 한다라면, 뒤에 것은 몸에 밴 지식. 달리 말해 행동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아는 거죠. 자전거를 탈줄 아는 행동을 통해 아는 거죠. 몸에 밴. 자. 체득한다, 체득. 몸에 배는 거죠. 자, 행복의 비밀은 뭘까? 자, 이 유명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몸에 밴 행동 지식이다. 몸에 밴 행동 지식. 머릿속에 있는 그 암과 몸에 밴 알미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 혹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몸에 밴 알미다라는 거죠. 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행동 지식이 몸에 배게 하라. 그래서 몸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인지 실험. 제가 인지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인지 과학에서의 실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리벳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요.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피실험자죠. 여기 머리에다 다 전극을 꽂아놓고, 너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을 때저 마우스를 움직여라. 움직이고 싶을 때 딸깍. 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는 손가락을 움직인 시간이에요. 여기서 손가락이 움직였어.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시간은 여기에요. 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인 시간에 200ml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전극을 다 꽂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 요걸 이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을 했을 때그 운동을 관장하는 그 뇌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극으로 알아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 550ml 전에 뇌가 벌써 어떤 변화를 한 거예요. 뇌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벳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것은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이것도 생각이라 할수 있을까? 몸에 밴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 몸의 생각이라 할수 있겠죠. 무의식. 이게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 논란이 많습니다. 저게 진짜로,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문제 없냐, 뭐, 등등. 그래서 다양하게 변형된 실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실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들 내 자유의지, 즉 생각을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라는 의지, 내 자유로운 의지가 원인이 돼서 그것의 결과로 이 손가락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 따르면 그건 착각이다. 자유의지란 건 없다. 우리가 마치 자유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의식적인 자유의지, 그 결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적인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그러면 이 의식적인 이 생각, 결정,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는 이 생각은 뭐냐 하면,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영화를 한번 봐라. 영화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각본. 그럼 그 각본을 가지고,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들잖아. 자, 그러면, 우리 흔히들 그래서, 영화 감독이 나고, 나의 자유의지고, 의식적인 자유의지고, 이것이 그 영화라는 것을 만들었다, 만들어서 보인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 어디, 각본 속에, 시나리오 속에. 근데 이 시나리오는 눈에 보이질 않아. 무의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의식적인 것에 뒤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각본대로 감독이 만든 거잖아요. 이 감독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의 각본대로 의식이 손가락을 나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대신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의식이 명령을 내렸는데 손가락을 움직여 라고 몸이.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효과적이려면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내가 그걸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손가락을 이 움직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한 명령을 내가 의식, 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의식으로서의 나가 있고 의식으로서의 나가 있잖아. 무의식으로의 나가 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라고 했는데 이걸 의식으로서의 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번역이란 걸 일종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스크린에 쫙 펼쳐준 거. 근데 스크린이 뭘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스크린에 있는 화면이. 여기 영상기 속에 있는 어떤 필름이나 이런 스토리들이 그냥 어떤 영화를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지. 스크린 자체는 그냥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은 볼 수 없으니까, 의식할 수 없으니까.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것만 보니까 마치 스크린,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특정한 행동, 어떤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 널리 알려지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거든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저기 그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훔쳐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걸 훔쳤다고 해야 이 얘한테 그죠?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훔치지 말아야지 하면 훔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있었는데 왜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훔쳤느냐 해서 얘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실험에 따르면은 얘의 역할, 내가 뭐 훔쳐야지, 훔치지 말아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 있어. 예,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그렇다면 그 무의식에서 결정이 난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로 아, 이 훔쳐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훔친 게 아닌데 얘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지금 뭐 만약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무도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라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철학자나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강력하게 이 저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중에서 이 실험이 엉터리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막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철학자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눈물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철학이 지켜지면 좋죠. 인문학이 지켜지면 좋은데 그걸 지키려는 안간 힘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다 뭐라면 이 자유지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실험 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근거들을 내놓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험이 있고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자, 실험의 결과 한번 보시죠. 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무의식적 변화가 이미 있었다. 이게 실험의 결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의 의미는 뭐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몸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실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인지과학의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인지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이죠, 생물학. 생물학인데 이 생명체의 인지에 관한 연구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인지 생물학. 인지라는 건 뭡니까? 아는 거.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인식은 좀 좁은 의미고, 예, 인지는 좀 넓은 의미. 예를 들어서 인식은 이 신경계가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인식이라고 하고요. 혹은 인간만 뭐 하든가 더 좁히면. 근데 뭐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신경계가 있어서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하는 그런 그 알매 활동들을 인식이라고 한다라면 인지는 그거보다 더 넓어요. 신경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아메바 같은, 아메바는 신경계가 없잖아. 단세포 생물인데. 예. 신경계가 없으니까 의식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걔네들도 알미란 활동을 한다.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인식이란 말을 쓰기에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더 넓히면 인지가 돼. 인지는 뭐냐? 안다는 거야. 알지 자. 안다. 라고 할 수 있다. 아메바도 이 안다라고 할 수 있다. 뭘 아느냐 하면 아메바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먹잇감이 오면 그 이게 먹잇감인지 아닌지를 알죠. 그리고 그 먹잇감을
잡아먹을 줄 알죠. 헛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알죠? 위족이라 그러죠. 헛다리를 만들어서 감싸서 그냥 아 이걸 삭혀와 그래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메바가 멍청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면 아메바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아메바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거꾸로 세계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다. 먹잇감과 먹잇감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리고 먹잇감이 옆에 있으면 그걸 어찌하면 자기 먹이가 되는지, 자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는 인식한다. 아메바가 세계를 인식한다로 얘기하면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인식은 이제 좀 의식적인 어떤 알미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의식적으로 뭐 아는 건 아니죠. 의식적으로 알 수가 없죠. 신경계가 없으니까,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넓게 인지라고. 네. 자, 그래서 인식 생물학이 아니라 인지 생물학이다. 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마뚜라나라는 사람이에요. 마뚜라나 혹은 마투라나,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원래 이 언어는 마뚜라나에 가까운데, 스페인 계통 언어를 쓰니까 남미 출신이에요. 칠레 출신입니다. 근데 칠레 출신이지만 배우기는 어디서 배웠나? 하버드에서. 자, 마뚜라나 혹은 마뚜라나.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메바에. 이 동영상 뭐 잠깐 보면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아메바가 먹이가 가까이 오면 이게 헛다리를 만들어서 위족을 만들어서 이 먹이를 이렇게 감싸서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걸 예로 들면서 마뚜라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집어서 이렇게 자기 몸속에 넣는 이거랑 차이가 뭐냐? 같은 거란 얘기. 우리가 인식하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저기 이거 아이스크림이구나 해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러고 나서 나 먹잖아요. 먹는 행위잖아. 입속에 집어넣는 행위죠. 이거랑 아메바는 신경계가 없으니까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먹잇감인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해. 그럼에도 이건 이렇게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서 먹잖아. 이거랑 차이가 뭐냐. 이게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사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의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광고, 아이스크림 광고 중에 하나예요. 나 아이스크림 있으면 그걸 해갖고 하고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라고. 아메바가 먹이를 이렇게 헛발을 만들어서 먹는 그 장면과 이 인간이 아이스크림을 이 입속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랑 차이가 뭘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왼쪽 눈을 감고 될지 모르겠다. 여기 있지 않아요? 이거 갖고 하면 돼요. 여기 저 이 프린트로 된 거 딱 하고 왼쪽 눈을 감고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천천히 왼쪽 눈을 감고, 그리고 이 눈은 여기 까만 그 점을 향하고, 오른쪽 눈은 까만 점을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cm에서 40cm 사이에서 까만 점이 없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까만 점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안 없어져요? 이야, 안 없어져요? 네, 사람마다 다르구나. 예,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잘 해보시면. 어쨌든, 자, 요거 하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있는 점이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조그만 점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떻게 있는 게 없는 걸로 보일까? 인식될까?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은 있는 걸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아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하나의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자, 요거는 이게 지금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속에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요쪽에는 그 이 빨간 마분지 있죠? 이 뭡니까? 필터 되는 빛이 통과하지만 빨간 빛이 통과하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손을 댑니까?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요 가운데다 대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다 이 대면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여기다 대면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여기다 대면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이란 것은 여기서 두 개밖에 없어요.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록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아주 신기하잖아요. 초록색은 없는 걸 우리가 있게 만들어서 보잖아요. 초록색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화 속에서 빛이 있으면 그 흰 빛이잖아요. 원래는 그 빛 다발이지만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햇빛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걔를 딱 막으면 어떤 색으로 비춰요? 그림자가 까만색으로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우리 뇌가 어떤 흰 빛을 막으면 그 반대 빛으로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을 막으면 그 반대색이 뭘까요?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보색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거기 초록색이 없는데도 우리가 만들어서 초록색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초록색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참 신기하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있다라고 또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이제 실험을 두 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의 결과가 뭐죠? 있는 점을, 있는 까만 점을 없는 것으로 인식했죠? 또, 여기 지금 나오나? 없는 색을 있는 색으로 또 인식했죠? 초록색. 네. 자, 그러면 실험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식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인식도 행동이잖아요. 아는 행동. 네. 그래서 인식과 행동을 우리가 보통 암과 행동을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분리할 수가 없다. 아는 것도 아는 행동이다. 인식도 인식 행동이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인식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반영한 의식적 생각이 아니라 외부 세계. 외부 세계에 까만 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반영한다면 거울에 비치듯이 딱 비춰서 스크린. 우리는 의식이라는 스크린이 있고 외부 세계에 있는 걸 그냥 거울처럼 딱 반영하는 그게 우리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은 점이 외부 세계에 있으면 그 검은 점이 그대로 검은 점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검은 점이 우리 인식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없는 걸로 인식돼요. 그걸 아까 첫 번째 실험을 했잖아요. 자, 우리 인식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거듭된 자기 생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인식 행동 방식이다. 즉 우리가 진화라는 그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치면서 아까 봤죠? 흰 빛을 막으면 그것의 반대 빛이 빛이더라라는 생각을 거듭 계속하면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우리 뇌의 인식 구조는? 예. 어떤 색을 막으면 그 색이 반대색으로 그림자가 나타난다라는. 나타나야 한다, 뭐, 말하자면. 근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이 봤을 때는 안 나타났어.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눈이 받는 것들을 그 빛의 파장을 여기로 보내잖아요. 응?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란 게 없어. 초록색의 그 빛의 파장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보냈는데, 흰색과 빨간색만 보냈는데, 우리 뇌에서는 뭐냐면, 거기는 초록색이 있어야 돼 하니까 어떻게 해? 지가 만들어서 초록색을 거기에 있게 만드는 거야. 인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식을 만드는 걸 구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해요. 혹은 구성주의 인식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그대로 거울처럼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그 인식 그 방식, 인식 구조, 인식의 틀, 그 틀로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서 인식하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아메바의 저 먹이를 먹을 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인간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줄 아는 거랑 이 두 알은 같은 거다. 결국 뭐냐? 그 환경과 외부 세계와의 거듭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뇌가 자기 방식으로 나름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이 어떤 구조, 틀을 만들었는데 그 틀을 만든 걸로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는 자극만 오는 거지 이 자극이 오면 그대로 우리가 거울처럼 반영하는 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그 예, 상호작용,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만들어낸 인식의 틀, 그러니까 어떤 색깔의 빛을 막으면 그 그림자는 그것의 반대 색깔이어야 한다라는 그 인식의 틀, 그 틀로 이 인식을 만드는 거죠. 만약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지가 만들어서 초록색에 있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메바냐 이거나 똑같아. 다만 이걸 의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냐 이 차이다. 근데 이 실제 이 인간은 의식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리베 실험 봤죠? 사실은 이거는 속임수고 결국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는 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무의식적인 몸이다. 몸이 영양분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먹어. 이 달달한 거 먹어. 라고 명령을 내린 거다. 다만 그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냥 내려도 되는데 니도 좀 알아라 해갖고 의식이라는 스크린에 한번 비춰준 거다. 그러니까 번역해 준 거야. 의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무의식의 어떤 명령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아메바의 먹이를 잡아 먹을 줄 아는 것과 인간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줄 아는 것은 사실 똑같은 알매 행동이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제 근거예요.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 혹은 세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꿈으로써 뭐 행동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밴 무의식적인 몸에 밴 어떤 그 행동의 틀, 행동 방식, 행동의 구조 이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맨 처음에는 리벳 실험을 했고요. 손가락 누르는 거. 예. 두 번째는 인지 생물학이라 해서 마뚜라나가 생물학적인 근거. 하나는
우리가 그 검은 있는 점이 안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없는 초록색을 우리가 보는 것,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걸 이제 근거로 들었고요. 자, 이 세 번째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는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의 이 전신이죠. 컴퓨터 공학은 그 컴퓨터 갖고만 기계 갖고만 어떤 그 자동 제어했던 기계 처리, 데이터 처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 기계, 혹은 동물, 뭐, 식물, 생명체까지 다 모든 시스템, 혹은 기후, 뭐, 이런 것까지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들을 다 연구하는 학문이 사이버네틱스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발달한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것도 다 어찌 보면 이 사이버네틱스 연구의 어떤 그 발전에 힘입어서 오늘날 이룬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분야에서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그 사이버네틱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페르스터예요. 페르스터. 자, 이 페르스터는 이건 독일 사람 혹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당시는 뭐 다 독일이었죠. 이 나치에 쫓겨서 그 망명,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활동한 MIT에서 주로 활동했죠. 그런 학자입니다. 아까 그 마투라나를 얘기했는데, 마투라나도 이야기가 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칠레를 갔는데 칠레가 독재 국가예요. 그래갖고 이 독재자한테 그 굉장히 탄압을 받고 저항을 하고 뭐 등등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페르스토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이거 국수기계잖아요. 국수기계. 예. 자, 페르스토는 세상에는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나눠서. 하나는 평범한 기계가 있고, 하나는 평범하지 않은 기계, 비범한 기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 같은 그 인간, 혹은 생명체들은, 비범한 기계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평범한 기계다. 자, 평범한 기계는 뭐냐? 이 국수기계처럼 뭔가를 집어넣으면, 입력이죠? 그러면 출력, 똑같은 걸 넣으면 나오는 것도, 출력도 똑같은 게 나온다. 이게 평범한 기계.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서 넣으면 여기는 이런 모양의 국수가 나와요. 만약 저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저렇게 동그랗지 않고 저기가 맞아 네모난다 하면 네모나는 절편이 나오겠죠. 예. 저렇게 여러 갈래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저 틀이, 저 기계가 틀이 만약 둥그런 하나라면 여기 뭐 가래떡이 나오겠죠. 근데 이 기계는 막 가래떡 기계다 하면 이 밀가루와 물을 넣으면 늘 가래떡만 나와요. 절편 기계다 하면 매번 넣을 때마다 절편만 나와요. 자, 이게 평범한 기계의 특징. 즉, 입력이 같으면,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온다. 아, 그러니까 그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틀, 정해진 틀, 이게 동그라면 동그란 게 나오고 동그란 것만 나오는, 거기다가 밀가루와 물만 넣으면 가래떡만 나온 거지. 가래떡 기계. 그 다음 절편 기계는 물과 밀가루와 물 넣으면 절편만 나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뭐 100번 하고 100만 번을 해도 똑 마찬가지야. 이게 평범한 기계. 자, 그러면 인간이나 우리 같은 생명체들은 뭐냐? 아, 일단 평범한 기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X가. 나오는 게 Y예요. 밀가루 물이 들어가면 이 가래떡 기계. 요거는 함수예요. 기계. 기계란 뜻이에요. 요 기계는 가래떡 기계를 통과하면 여기 가래떡만 나온다. 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뭐 함수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알 거는 없고
예. 자,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어떠냐? 평범한 기계가 아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은 게 들어가도, 예, 처음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Y를 만들어내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X가 들어가서 Y가 만들어져. F를 통과해서, 요 기계를 통과해서. 요건 똑같은데, 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일로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일로 들어간다. 이 기계와 이 기계, 두 가지 기계를 통과하게 된다. 이 기계는 뭐냐, 뭐,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죠. 말하자면. 근데, 이쪽은 뭐냐, 이 기계는 뭐냐면, 떡을 만드는 기계인데, 이 떡을 만드는 방식을 만드는 기계예요. 그러면 얘는 가래떡을 만드는 거였어. 이렇게 통과하면 가래떡이 나오죠?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였죠. 근데 동시에 이쪽으로도 가서 얘가 뭡니까? 이제 절편을 만드는 그 이 기계를 만들어버려요. 이놈이. 그러면은 얘가 뭘로 바뀔까요? 절편을 만드는 기계로 바뀌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게 들어가면 뭐요? 가래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편으로 나오죠. 근데 이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들어가니까 이쪽은 뭡니까? 떡기계를 만드는 기계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 얘는 또 요번에 뭔 떡이 말 무슨 떡이 있죠? 뭐 가래떡 절편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국수를 합시다. 응? 국수도 떡이라면 국수를 만드는 기계. 예. 아, 뭐가 있나? 뭐 하여튼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예. 하여튼 국수 같은 떡을 만드는 그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계는 똑같은 게 들어가면 다음번에는 가래떡도 아니요, 절편도 아니요, 국수 같은 그 가는 그런 떡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콜릿을 먹었어요. 처음에 먹었어. 그러면 이 초콜릿은 뭔가 이게 뭘 만나? 만족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만드는 기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Y라는 거, 아, 달콤하고 맛있다가 되겠죠. 자, 근데 동시에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만족을 판단하는 그 이 판단하는 기계를 얘가 변화시켜.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으면 똑같은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 만족이 적어져요. 예. 네. 그 만족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막 100개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먹을수록 이 만족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성능이 줄어들어. 그래갖고 얘는 점점 맛이 없어져. 나중엔 토해. 이거예요, 이거. 평범한 기계는 초콜릿이 아무리 100개가 들어가든 100만 개가 들어가든 그 즐거움은 똑같아야 돼. 100이라는 즐거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 같은 기계는 평범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즉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그런 그 기계이기 때문에 초콜릿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자꾸 먹을수록 인간이 뭐예요? 만족감은 100에서 90, 80, 70으로 점점 줄어들어. 이걸 경제학에서 뭐 한계 효용의 한계 효용 효용이라는 것이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 자꾸 거듭될수록 줄어든다. 아, 예. 자, 이 경제학자들은 이걸 아주 딱 해갖고 경제학에 적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인지 과학자 혹은 인지 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 기계가 다르구나. 사이버네틱스 연구자들은 이걸 기계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평범한 기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평범하지 않은 기계. 즉, 이 만족감이라 할까 하는 것들을 뭔가를 그, 예, 이걸 가공해내는 예, 만족감이라는 걸 생산하는 기계겠죠? 이 기계의 그 방식을 바꾼다. 저. 그죠? 아, 요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건 뭐 대충 구경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뭐냐면 이 함수 속에 함수가 또 들어있는 거죠. 함수라는 게 기계인데 기계 속에 기계가 또 들어있는 거죠. 예,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만족감을 예,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 방식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아까는 여기에서 이렇게만 빠져나오는데 여기가 이어졌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초콜릿을 먹으면 예, 뭔가를 먹으면 이렇게 해갖고 운동 부위에 변화가 생기겠죠. 출력이. 그럼 이 변화 생긴 걸 우리가 다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먹은 것에 대한 피드백. 야, 이게 좀 불쾌했어. 뭐 하면 그 불쾌한 게 여기 가서 이걸 같이 타고 들어가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뭡니까? 어떤 계산 방식. 이게 바뀌었으면 이 바뀐 계산 방식에 의해 이 기계에, 바뀐 기계에 의해서 이 나오는 출력도, 나오는 것도 달라지겠죠. 이 달라진 게 다시 가서 여기 예, 입력, 똑같은 것이 입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습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초콜릿을 똑같은 초콜릿을 자꾸 먹어도 사실 같은 초콜릿을 먹는 게 아니다.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냐면 그 초콜릿을 딱 보자마자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아, 역겨워. 응? 100개를 먹고 나서 똑같은 초콜릿을 보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역겨워. 그래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변화가 돼요. 대먹임이라 하죠. 대먹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변했고, 여기서 또 이걸 만들어내는 기계를 또 바꾸니까, 이 기계를 바꾸는 기계지 않습니까? 기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기계.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오니까 여기 와서 또 다시 변하고, 그래서 계속 초콜릿 먹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학습 효과처럼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기계다. 우리 신경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감각 표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다발을 통과해서 운동으로 나타나죠.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겠죠. 감각, 여기 초콜릿을 먹어. 그러면 이걸 처리하고 뭘로 표현합니까? 여기에 어떤 뭐 운동, 즐거워하거나 뭐 혹은 미소 짓거나 뭐 등등. 예. 근데 이게 다시 이 하나는 어떤 운동을 결과로 낳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뇌하수체로 들어가서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계예요. 이 호르몬을 만드는 기계가 이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나오는 이 운동이 달라져. 그러면 운동이 달라지면 달라진 운동이 다시 일로 가서 들어가는 감각, 느끼는 감각을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감각으로 들어간 것들이 다시 운동으로도 가지만 이 뇌하수체로도 가서 아까 그 밑에 있던 이걸 그 감각, 들어온 입력을 처리하는 방식을 또 변화시켜. 그래서 이 다른 운동, 요번에는 미소가 점점 찌그러지겠죠? 예. 네. 점점 환한 표정으로 가고, 이게 다시 입력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되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설명할 현상은 뭐예요? 있는 점을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현상. 또 없는 색을 있는 색으로 인식하는 현상.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식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반영한 의식적 생각이 아니라 거듭된 자기 계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인식 행동 방식. 요게 달라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만 요거 아까는 거듭된 자기 생산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생물학에서는 생산이라는 게 세포가 세포를 다시 생산하는 생명체가 자기 몸을 다시 재생산하는
이런 거듭된 자기 생산, 자기 재생산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그 행동 방식이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사이버네틱스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산보다는 계산이에요. 사이버네틱스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계산기계잖아요. 컴퓨터란 말은. 거듭된 자기 계산, 대먹임되는 계산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 계산 방식이 몸에 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산해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설명됐죠? 왜, 예, 인간이, 예, 그죠? 이런 이상한 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느냐. 이것은, 이런 그 평범한 기계가 아니라, 예, 평범한 기계가 아니라 이런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기계이기 때문이다. 인식 기계죠. 혹은 행동을 만들어낸 기계죠. 자, 이제 정리해보면 몸의 철학.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몸에 밴 행동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법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동 지식이 몸에 배게 하는. 머릿속 생각으로만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예를 들어서 담배 끊어야지, 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담배를 평생 끊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걸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듭된 이 행동을 통해서 담배를 끊을 줄 알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몸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일종의 피트니스 하듯이. 그래서 몸의 철학이다. 그래서 머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속 생각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연애를 잘해야지 하는데 연애가 잘 안 돼. 그렇다고 연애 잘하는 법 해갖고 연애 뭡니까? 기술에 관한 법도, 테크닉에 관한 법 책만 자꾸 읽는다고 연애를 잘할 줄 알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애를 해야죠. 계속 거듭되게 계속해서 자기가 연애를,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계속 책만 열심히 읽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탈 줄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는 법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갖고 연애를 잘 할 줄 알게 되는 게 아니다. 연애를 잘 할 줄 알려면, 자전거를 잘 탈 줄 알게 되려면 자전거를 거듭해서 넘어지고 또 타고 넘어지고 또 해서 몸에 배게 해야 되듯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잘 하려면 계속 연애하고 실패하고 연애하고 실패하고 자전거 넘어지고 또 타고 하듯이 여러 번 거듭되게 연애를 해서 연애를 잘하는 법을 몸에 배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음악과 철학이 만나다. 작상가 몸. 김광석은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로 짝사랑의 철학을 이야기하죠. 자, 결론은 연애 근육을 단련하라. 자, 말하지 못하는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내가 꼭 얘기해야지, 이번에는 꼭 얘기해야지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실제 말할 수 있게끔 열심히 거듭 행동으로 단련시켜야 한다. 몸에 배기도록. 그 다음에 김광식의 몸의 철학은 마찬가지로, 이건 뭐 사랑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다. 삶에서 내 어떤 행동의 변화,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면 어찌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생각을 넘어서서 그런 생각이 내 몸에 행동 방식으로 몸에 배도록 열심히 계속 거듭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예. 자, 이런 한치만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연애 근육 단련시키는 피트니스를 열심히 해야 된다. 철학 퍼포먼스. 예. 자, 거기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어떤 편지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여러분이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편지냐면 연애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 연애 편지라는 게 좀 넓은 의미로 그냥 뭐 이성적인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편지를 써라. 꼭 쓰고 싶은 사람, 뭐 배우자도 좋고, 뭐 자식도 좋고, 뭐 혹은 뭐 친구도 좋고, 누구든 그 이름을 쓰기가 좀 곤란하다면 마음속으로만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대상자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만 그 밑에다가, 예. 여러분 그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사랑해라고 쓰십시오. 네. 왼손으로 사랑해라고 쓰십시오. 예, 네. 조금 크게 쓰십시오. 네. 사랑해. 오, 잘 쓰신다. 두세 살짜리 처음 배울 때. 예, 예, 사랑해. 쓰셨어요? 네. 사랑해? 생각보다 잘 썼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그,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사랑하고 싶, 사랑해. 근데 잘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 사랑하는 게 내 몸에 배지 못해서, 잘 사랑하는 게 몸에 배지. 사랑이 많이 서툴러. 미안해. 그럼에도 사랑해.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린 그렇죠. 사랑을 잘 하고 싶죠. 그 이성적인 사랑이든, 아니면 뭐, 자식,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 친구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을 잘 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는 그런 사랑을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잘, 몸이 잘 안 따라주잖아.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도, 그걸 직접 입 밖에 내서, 얘기하는 것이 좀 꺼려지고, 예, 등등하죠. 특히 그, 아버지, 남자분들,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말. 이걸 굉장히, 예, 여기 저, 현실 속 광식이나 영화 속 광식이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말하지 못했듯이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특히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말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내가 사랑하는데 말은 달리 나오죠. 예, 말은 달렸어. 이놈의 자식. 등등. 못마땅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 서툴어서 그렇죠. 내가 몸에 밴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서, 예, 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좀, 보여주시고 드리고, 예,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말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맨 처음 물어보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썼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야, 내가 썼다. 아, 엄마 원래, 뭐, 아빠 뭐, 원래 잘 쓰잖아. 근데 뭐, 아빠 글씨 아닌데? 이러면, 그게 내 원래 글씨다. 근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방식이다. 이렇게 서툴다. 라는 얘기를. 근데 앞으로,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예, 뭐, 배우자면 배우자. 내가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는 말을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